자, 이제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참잘 나와요.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뭘할수 있느냐?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줄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일부든 전부든 대금에 대해서 면제할 수가 없고요. 또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을 보시면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이 돼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유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지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한도에서 을은 무권 대리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고요. 5번을 보시면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죠.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우라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기 때문에 5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X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을 좀 볼게요. 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궁박만 본인이고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요.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본인이 이러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선악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4번 지문 보시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고요. 본인의 선악도 고려의 대상이 되므로 본인은 자기가 아는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것은 예외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원칙도 꼭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부터 보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를 임의대리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인 거죠. 이에 반해서 1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그 책임은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더라도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3번 만약에 법정 대리인에게 복대리인 선임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겠죠. 18번입니다. 행위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갑이 무권대리인이죠. 자, 이건 우리가 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좀 메모를 옆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본인을 갑으로 두고 있는데 갑과 을이 뒤바뀌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뭐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해서 을이 본인이고 갑이 무권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다. 이 정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에게 대리권이 없죠. 무권대리 행위죠. 자,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1번. 을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됩니다. 2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데 최고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지만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으므로 2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을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주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따라서 문제 전제에서 18번 행위 능력자 갑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병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하여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으므로 악의 상대방은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할 수 없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본인은 이러한 갑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무권대리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번 쳐보자고요. 자, 원래는 추인했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유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간주가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요.
2번이 맞죠. 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는 거죠. 3번은 X입니다. 아,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4번 폭리행위죠. 폭리행위는 뭐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요. 어떻게 반환하냐면 선이라면 현존이익, 악이라면 전부죠. 다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4번이죠. 자,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이행 지체가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21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자,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채권은 없네요. 5번은 물권은 총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답은 뭐죠? 2번이죠. 왜요? 지역권은 용익물권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중단 사유가 뭔가요? 중단이 뭔가요?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기존의 것은 싹 없어지게 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뭐예요?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그래서 1번 화해를 위한 소환, 2번 가압류, 4번 가처분, 5번 채무승인, 채무승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3번 천재지분은 권리 행사가 아니죠. 이거는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죠.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되는 제도잖아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300만 원 빌려줬어요. 일주일에 갚아라. 기한부 채권이죠. 그때는 일주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기산점은 기한이 도래한 때죠. 근데 그냥 별말 없이 3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기한을 안 정했으니까 지금 당장 1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언제요? 돈 빌려줬을 때부터 1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1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지금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정지 조건은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정지 조건부 권리를 행사가 가능한 때는 조건이 성취된 때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조건이 성취된 때이니까 2번은 뭐죠? X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 얘가 뭐가 있나요? 제가 제처한테 담배를 안 피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제처는
언제 저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을까요? 담배를 피면인 거죠. 따라서 담배를 피는 순간 위반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저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부작위를 목줄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가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지, 위반 행위가 있음을 안 때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 병원 치료비 채권은 채권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사를 놓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주사비 채권, 붕대를 감았으면 붕대에 관한 채권,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태어나는 순간 일괄해서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구상금 채권은, 자, 구상금 채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 면책행위를 했을 때겠죠? 다시 말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해서 면책행위, 채무를 이행했을 때 구상권이 생기니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불법행위 시부터가 아니라 면책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따라서 요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자, 일단 2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됐어요. 그거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효 중단 사유인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3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거든요. 그럼 병은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고 갑을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을이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렇지만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증인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두 가지를 좀 관계를 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계약이나 단독 행위 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두 가지가 대원칙이에요. 좀 기억할 것은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형성 판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고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에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하게 되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더라도 물권이 변동이 되거든요. 근데 5번이 재판상 분할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물 분할의 소외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기소시키는 현물 분할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죠. 자,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합의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X고요.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한 때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답이 5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6번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점유하고 있으면 선의의 점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되는데 언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냐면 패소 판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소재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므로 기억,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재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라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개시한 시점과 끝내는 시점, 양 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따라서 20년 동안 계속했다고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추적이 되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 갑이고 점유를 끝내는 사람이 을이에요. 전후 양 시점에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이 점유 계속의 추정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니은번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추정이 되니까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니은번은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디귿번입니다. 자, 점유자에게 선택권이 있죠. 자, 이렇게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을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선의의 점유고 을이 악의 점유고 을이 10년 점유했고 갑이 15년을 점유했는데 을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에 뭐가 되는 거죠? 25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 디귿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합산해서 주장해야지만 하자가 뭐가 되는 거죠? 승계가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선의, 평원, 공연까지는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같은 질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무과실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갑을 병은 A 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이 되니까요. 2번도 맞죠.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보시면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갑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항상 우리 민법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이란 공유란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인 거죠. 그러면 지금 병의 공유 지분은 지금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5분의 1인 것이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인 거거든요. 따라서 병이 자기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5분의 1만 설정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가 갑을병 이렇게 세 사람이 현물 분할하더라도 요병 지분이 설정된 저당권은 여전히 요 토지 전체에 계속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4번.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 토지가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느냐 그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을 병 사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적법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는데 갑을 병 전체가 동의했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는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존재하고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관습상의 토지 사용권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환지 처분은 안 된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실제로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하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깔끔하게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강제 경매에 있어 간습상 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독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강제 경매의 원인, 그 원인 행위가 있을 당시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것이므로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고요.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4번. 대지와 건물이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우리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어머 보시면 구분 소유족 공유 관계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이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요. 같았다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맞는지 문제네요. 자, 이 문제 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2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